문제 먼저 해라고 하고 미술보다 공부 먼저 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미술이 전공인데 미술이 더잘 하라고 했으면 저희 때는 뭐한 가지를 잘하면 그게 이제 준 메인이 됐었는데 지금은 전공 분야가 있어도 공부가 같이 똑같이 병행을 해야 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전공이 딱 정해져 있는데 굳이 교과 과목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이렇게 미술만 생각할 수도 잘하면 되는 거 있거든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미대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학업 역량이 좋은 학생을 뽑을까요? 아니면 실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뽑을까요? 누굴 뽑을까요? 당연히 둘다 잘하는 둘 학생을 다. 뽑죠. 둘다 잘하는 둘 학생을 다. 뽑죠. 9명. 그런데 이제 둘다 잘하는 사람은 적잖아요. 결국 커트라인은 교과 공부로 결정이 된다. 이런 이제 시대의 변화가 이제 입시공학적인 얘기죠. 실제로 한국에서 미대에 진학하려면요, 교과목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제 학과 성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수시 입학 체제의 경우에는요, 홍대나 이대 모두 내신 성적을 선 기준을 두고 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울대의 경우에도 실기 입학 시험을 먼저 보고 통과한 학생들이 이제 수능의 두세 과목 이상이 3등급을 넘어야지 실제로 학교에서의 전체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시 입학 체제 에서도 대부분 수능을 이제 비중을 두고 반영을 하고 있고요. 많게는 60%에서 적게는 40%가 반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너무 어려운 길을 어려운 갔어. 길을 너무 선택을 어려운 한게 어려운 있네요. 길. 한다. 먼저 초벌을 할 거야. 둘째 그냥 말투 자체가 애교 덩어리네요. 집에서 한 7, 8시간을 저렇게 앉아서 그려요. 학원 가서 그리는 것도 지겨울 텐데 저는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전 절대 못할 것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는 퇴근하고 남의 이빨 보지도 않거든요.